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는 슬레니입니다. 지금 한국에 온지 거의 5년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제 화장품이 어떻게 바르는지,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화장품에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냥 화장품 했을 때는 뭐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뭐 데이트 이럴 때만 조금 화장품 했는데, 근데 사실은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서 보통 화장품 했을 때는 그냥 마스카라나 아니면 조금 뭐 파운데이션 이런 정도까지만 했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 우리 엄마가 그 화장품 전문가?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, 그래서 조금 엄마한테 조금 배웠는데, 근데 보통은 그냥 화장품? 그냥 파운데이션 이렇게 바르고, 그리고 사실 파운데이션은 아니어도, 뭐, 이거 뭐지? 컨실러만 사실 그냥 여드름 같은 거 생기면 그냥, 이것밖에 안 하고, 그 마스카라,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만 하고 끝이에요. 한국에 와서 뭔가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관심도 많이 생겼고, 제가 화장품 할 때는 먼저 그냥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는 제가 립 팔레트를 쓰고 네이크 여분디케이 네이키드이고,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거나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, 뭐 예를 들면 좀더 자연스러운 화장품을 필요하면 이거나 아니면 좀더 이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가 만날 때 이것도 쓸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거 쓸 거예요. 아마 나중에 친구가 만날 거라서. 그래서 이 색깔은 그냥 완전 눈은 말고 여기 그리스 있잖아요. 거기 안에서 쓸 거예요. 왜냐면 거기 좀더 어둡게 하면 눈이 더커 보여서. 네, 보통 이 정도는 그냥 평소에 쓰는 화장품이고 너무 어둡게 않고, 그냥 조금 짙은 브러쉬로 그이 색깔을 안 보여요. 그냥 이 색깔로 여기 눈 안에서 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제가 보통 아이라이너를 하거든요.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, 제가 뭐젤 아이라이너나 아니면 그냥 펜슬로 하는데, 근데 보통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면 펜슬로 해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좀더 올라가니까 나는 이거 이 편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 있으면 그냥 뭐 이런 큐팁으로 쉽게 이렇게 치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대충 크려는데,
그래서 지금은 그냥 큐팁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블랙 아이섀도우로 다시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보시다시피 많이 쓴 건데 이 검정색으로 한번 조금 블렌딩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다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통 조금 브라운 색깔로 여기 밑에 좀 더 할 거예요. 지금 그 방금도 썼던 팔레트에서 지금은 브라운 색으로 여기 밑에서 좀 어둡게 할 거예요. 다음은 보통 뭐 마스카라랑 립을 하고. 네, 여러분 이거는 완성된 룩이에요. 혹시 어때요?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꼭 구독과 댓글까지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영상에 또 볼게요. 안녕.